안 주름을 1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긴 한데, 그래도 공식적으로 일반화시켜서 얘를 R이라고 합시다. 안 주름이 R. 호의 길이는 호 AB는 R세타입니다. R세타. 얘는 해결이 가능한 거고. AB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? 요거 반 잘라서 뭐 반각으로 쓰긴 좀 애매하니까 그냥 코사인 법칙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 AB 제곱은 R 제곱 더하기 R 제곱에 마이너스 2에 RR 해서 R 제곱 되고 코사인 세타 되고 R 제곱으로 묶으면 1 마이너스 2에 1이 아니고 여기가 2죠. 그럼 요거에 대해서 제곱 근구해 보면 얘는 R 되고 요 2가 밖으로 나와서 루트 2라고 합시다. R 루트 2는 밖으로 빼고 루트 2에 1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. 그러면 리미트 R 루트 2에 R 세타. 요거 약분하고, 루트 2에 1 더하기 코사인 세타. 루트 2에 1 더하기 코사인 세타. 요거 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, 사인 제곱이 되면서 루트 하니까 얘가 사인 세타 될 테고. 그래서, 루트 2에 사인 세타 되고 얘는 세타 남고 자 이거랑 요거랑은 1입니다. 극한 가게 되면 얘 루트인데 세타 0으로 가면 얘가 1 돼서 얘가 또 루트 2가 되죠. 그래서 여기도 루트 2 여기도 루트니까 얘도 약분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극한 값은 1이 돼요.